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가 3,000명의 멤버에 도달했어요. 제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요. 그럼 영상 시작해 봅시다. 융합의 시즌으로 새로운 시련의 장 무기가 나왔어요. 생존자의 비문을 트레일러에서 봤을 때 120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180이 되었어요. 많은 수호자들이 180을 많이 좋아하진 않죠. 특히 기마 유저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원래 180이 싫어하지 않아요. 지난 시즌의 후세도 재미있게 사용했었어요. 저는 오늘 생존자의 비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특성을 정리해주고 제가 생각하는 우주 종류를 무엇인지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스탯을 확인해보는 걸로 시작해봅시다. 충격 78, 사거리 39, 안정성 60, 조작성 49, 제작전 속도 50, 분탕 발사수 180, 탄창 12, 줌은 14, 반동 방향 오른쪽, 그리고 조준 지원은 74입니다. 스탯을 후스와 비교해보니 조작성 외에는 후스가 더 좋은 스탯이 있죠. 하지만 차이가 크진 않아요. TTK가 어떨까요? 정밀 데미지는 57이고 몸샷 데미지는 38이에요. 정밀 TTK는 1초인데 헤드샷 3개와 몸샷 1개가 필요합니다. 몸샷 TTK는 1.67초인데 몸샷 6개가 필요해요. TTK가 빠르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얼어붙은 괴더스나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특성이 미친 듯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괜찮은 버전을 얻는 것이 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 종교를 얻는 것에 운이 많이 있어야 돼요. 얼어붙은 궤도는 며칠 전에야 처음으로 스냅샷으로 드랍되었어요. 그 무기가 나온 한 시즌 후에 말이에요. 제가 이 영상에 쓰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풀보어, 도탄 탄약, 빠른 무장, 폭풍의 눈, 그리고 사거리 걸작이 있어요. 폭풍의 눈 대신 살상 탄창이 있다면 기분이 진짜 좋았을 거예요. 폭풍의 눈은 이 무기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상 탄창이 이 무기에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괜찮은 특성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특성 중 터널 시야, 빠른 무장, 무법자, 살력의 바람, 슬라이드 사격, 그리고 신속 발사가 다 좋아요. 두 번째 속성 중 다중 처치 탄창이나 살상 탄창을 원해요. 살상 탄창은 제일 좋지만요. 제가 원하는 우주 종교리 이렇게 보여요. 소구경, 도탄 탄약, 빠른 무장이나 신속 발사, 살상 탄창, 그리고 사거리 걸작이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말했듯이 특성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 버전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TTK가 느려도 저는 왜 180 핸캔을 쓰기가 좋을까요? 패드로는 사용하기가 편해서요. 패드로는 반동을 제어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80 핸캔은 반동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버전을 이미 얻으셨어요? 180이어서 바로 깔아버리세요? 댓글에 한번 알려주세요.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보세요. 기분 좋은가?